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드카 전시장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유럽의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인데요. 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올드카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 엄청 근사하죠? 롤스로이스 형님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예, 여러분, 이거 벤츠 형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다 녹슬어가지고 차가 무슨 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본넷이 열릴까봐 이렇게 허리띠를 달아놨네요. 양쪽에다가. 뭐야, 이거? 야, 뒤에 토이스토리는 달아놨네요. 여러분,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지금 포르쉐에서 1958년도에 만들었었던 트랙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 포르쉐가 트랙터도 만들었었다고? 난 람보르기니만 만들었었는 줄 알았는데 포르쉐 써있죠. 네, 여러분, 여기는 BMW 형님입니다. 오래전에 몇 년도인지 정말 예상하지 못할, 대체 이게 BMW라니, 야, 예전엔 이렇게 생겼었구나 진짜. 지금 이 차가 지금 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와, 헤드라이트가 저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차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님 같은데, 연식이 1919년, 거의 105년 전이네. 와, 지금 이게 크락션이죠. 옛날에는 핸들의 크락션이었고 이런데 이렇게 누르게 돼 있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제규어 형님 나오셨습니다. 제규어 조상님인데, 우와, 이거 봐. 이거는 완 살아있네. 와. 자, 이거는 랜드로버. 랜드로버 형님, 조상님입니다. 야, 랜드로버가 예전에 이렇게 찝차 형식으로도 나왔었네요. 이 차도 랜드로버입니다. 이것도 랜드로버. 예, 여러분, 알파 로메오 차량 형님 보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창시자 엔초 페라리가 일했었던 회사였었죠. 나가서 더 멋진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네, 도요타 수프라도 여기 있습니다. 네, 도요타 수프라 뒷모습이고요. 네, 이거 폭스바겐 형님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차 같습니다. 네, 여러분, 포르쉐 형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포르쉐의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요.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이 포르쉐 마크밖에 없어요. 이야, 포르쉐 오픈카구나. 저 뒤에는 포르쉐라고 써져 있죠. 포르쉐. 이야, 여기 또 볼보 형님, 조상님 나왔습니다. 야, 예전에는 볼보 마크가 이렇게 생겼었네요. 지금이랑 다르죠? 뭔가 오른쪽 화살표가 있죠? 자, 이거 포드 형님 나왔습니다. 포드 머스탱의 형님인데, 옛날에는 포드도 이런 디자인이었나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픽업 트럭인데, 미니 픽업 트럭입니다. 네, 여기는 미니 형님입니다. 1961년도 생산된 소형차입니다. 네, 이거는 벤츠 오픈카인데요. 야, 이것도 몇 년도 거냐. 미니쿠퍼, 옛날 미니쿠퍼인데 상당히 귀엽습니다. 자, 여기 롤스로이스 형님들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러분, 머스탱 조상님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머스탱이라고 적혀있죠. 야, 이 엔진룸 보십시오. 엄청 깨끗하게 잘 보관이 됐는데. 이야, 예, 여러분, 머스탱 뒤쪽 보고 계신데요. 야, 이때부터 이렇게 세 줄 리어등이 있었었네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와,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네요. 지금도 머스탱 이렇게 세 줄 고수하고 있잖아요. 굉장하다 진짜 머스탱. 네, 여기 닷지 챌린저 형님 나왔습니다. 이쪽에도 닷지 챌린저 형님도 있고요. 야, 이쪽에 콜벳 형님 나와 있습니다. 와. 자, 여기 머스탱 빨간 형님 나왔습니다. 와, 운전교실에 있는 여러분, 그 포드 머스탱 형님이, 이거 뭐야? 이거 뭔 차지? 엄청 멋있는데? 아, 이것도 포드 차네요. 멋있다. 와우. 지금 이 차량은 폰티악 차량입니다. 멋있네요. 옛날에 그 전격 제트 작전에 나왔던 그 차가 생각이 나네. 야, 이것도 오픈카가 멋지는데요. 네, 이곳은 택시도 이렇게 리무진 택시들이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쪽도 리무진 택시고요.
이것도 벤츠 리무진 택시입니다. 여기 다치 트럭이 있고요. 그 옆쪽에는 보시면은 토요타 트럭이 있습니다. 야, 토요타에서 이런 차도 나왔었구나 옛날에. 자, 여기는 피아트 소형 차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야.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알파로메오 형님 부형 차량이고요. 여기 또 신기한 차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사슴? 네, 오픈카입니다. 자, 폭스바겐 골프 GTI 오픈카 모델, 두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야, 예전엔 골프가 이런 식으로도 있었구나. 진짜 골프 치기 딱 좋은 차량이네요. 뒤에다가 골프백 넣고. 야, 그래서 골프구나. 자, 여기는 이제 아우디 형님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르쉐 형님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앞쪽에 헤드라이트가 동그래지기 시작하는데 뒤쪽에 희한하게 생겼네요. 약간 아이오닉 6 모양 같기도 한데. 아, 여기 일본 도요타의 수프라 와 있습니다. 빨간색. 자, 폭스바겐 미니버스입니다. 예전에. 야, 뭐야 이거 트럭이야? 자, 여기 오토바이 형님도 한 대 와 있는데요. 와, 멋진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월드카 전시장에 와봤는데요. 네, 여러분, 참 옛날 차들, 신기한 차들 많네요. 네,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